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중에서 공과대학에 차별화돼서 공과대학만을 위한 면접 강좌가 되겠습니다. 스팟 구술 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자, 서울대 공과대학 인원이 전체 일반 전형 기준으로 41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일 단과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여기서 논의하지를 않고 일반 전형 기준으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공학부 30명,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기계공학 전공이 56명, 우주항공공학 전공이 19명, 재료공학부 44명, 전기정보공학부 83명, 컴퓨터공학부 29명, 화학생물공학부 47명, 건축학과 29명, 산업공학과 13명, 에너지원공학과 8명, 원자핵공학과 8명, 조선해양공학과 26명, 전체 기준으로 무려 412명의 많은 인원들을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2배수를 1차 서류로 모집합니다. 전체 기준으로도 보면은 824명을 모집하게 되는 대규모 단과대고 대규모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전형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 평가 내용은 단순합니다. 공과대학은 모든 학과에 대해서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45분 내외로 준비하고 면접시간은 15분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수학 자연계에 해당하고 수원수토 확통 미적 1, 2 그리고 기하벡터가 되겠습니다. 공과대학은 서류 100%로 2배수 모집하고 다시 그 서류를 50%로 줄이고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서 50% 1차를 통과했었을 때는 1단계 성적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변별력은 2단계 면접 구술고사에서 결정되는 만큼 면접 구술고사 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제시된 그와 같은 면접 문제에서 수리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 1번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문제 2번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데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는 공학과에서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지금 문제 1과 문제 2는 수리과학부랑 통계학부 그리고 수학교육과 이렇게 해서 1, 2번이 출제가 되고 1번은 출제 안 되고 2번만 출제되는 학부가 있죠. 바로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공과대학과는 무관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문제 3번과 문제 4번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 유형 두 가지 문제 3-1과 3-2번 문제 그래서 최대과 구하는 문제 부분 것이 출제가 되어졌고요. 문제 4번에서 4-1, 4-3 그래서 네 값을 구하는 거 마지막 극한값 구하는 유형까지 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공과대학에서 출제된다. 즉 문제 1, 2가 아니라 문제 3, 문제 4가 공과대학에서 출제되는 유형이고 문제 1과 문제 2가 있는데 문제 1, 2를 공이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그리고 사범대 수학교육과에서 출제되고 문제 2만 자유전공에서 출제되듯이 공학부의 문제인 문제 3과 문제 4 중에서 문제 4만 자유전공에서 출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활용 문제 3과 문제 4가 공과대학에서 출제되어진다. 물론 공과대학 말고도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등에서도 출제되어지고 있고 문제 4번에 한해서 아까 봤던 문제 2번 것과 더불어서 문제 2, 문제 4 짝수 형태 유형만 자유전공학부에서 출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문항해설, 문제 3번에 대한 문항해설, 문제 4번에 대한 문항해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3-1번 문항, 그리고 3-2번 문항, 그 다음에 4-1번, 4-2번, 4-3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다름 아닌 서울대 일반 전형 공과대학의 수리 논술에 해당하는 수리 구술 면접 부분 것을 담당하는 스팟 구술 논술 면접팀에 담당하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메인 저자에 속해 있지만은 특히 자연계에 있어서는 박경수 선생님 그렇한 자연계 선생님의 서울대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놓은 면접 교재가 다름 아닌 면접의 정석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 교재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특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스팟 구술 면접팀과 더불어서 훌륭한 강사진, 특히 서울대 수학과 3대 천재라고 하시는 모 박사님과 더불어서 출제 요원들을 선별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과대학에 맞는 수리 논술에 해당하는 수리 구술 면접 문제, 수리 면접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